제7회 천태산배 세계여자바둑 단체대항전.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승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 1장 대결 보시겠습니다. 자, 3인 단체전이라고 해서 뭐팀 승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 1승 1승이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팀 승수 다음에는 바로 개인 승수로 우승국을 결정하게 되죠. 네. 그래서 2승 1패 동률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개인 승수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한판한 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안 봤습니까? 여기를 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네. 교환하고서 다음에 믿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요. 네. 교환하고서 여기 가도 되는데 아예 안 두면요, 이제는 들어오는 것이 그래도 뭐가 잡히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자리를 선수로 당하는 겁니다. 여기 둬야 돼요. 안 두면 날일자 당하면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근데 늘었을 때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칸 뛰면 여전히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당하는 것은 아픈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가 나중에도 이렇게 느는 것까지 선수가 되면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해요. 이으면 넘어가는 것이 선수로 크고 많이 당하죠. 막아야 되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막고요. 끊을 때 이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치게 되고요. 잡아야 되는데 이곳을 끊어서 두점 백이 희생하긴 했지만 좀더큰이 흑두점을 잡았죠. 네. 여기 들여다보는 끝내기도 남아 있고요. 문이 열려 있어서 이 안팎으로 따지면 실리로 꽤큰 차리처럼 보여지는데. 네, 여기는 좀 아픈 자리였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금처럼 한 칸으로 뛰어나가서 백을 좀 10개 추궁하는 것은 남았네요. 최정구단은 당장의 그 실리보다는 다음에 그 역습을 좀더본것 같습니다.